남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명언입니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여섯 가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말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험담하는 순간엔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결코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죠. 비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재치 있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화할 때에도 충고라는 명목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충고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뿐 아니라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죠. 자신의 선행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행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몇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며 어떠한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죠. 때로는 갑자기 날 배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죠. 나의 의도와는 달리 잃는 게 더욱 많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준주죠.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죠.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즐기게 됩니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죠. 그러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죠.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와 질투를 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돈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많아지면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질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시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했던 관계는 안 좋게 끝나게 돼버리죠.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실제로 노력은 하지 않게 되거나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의견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여섯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